오늘 조이 돌잔치가 있다고 해서 왔습니다. 아, 이렇게 풍선으로 예쁘게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. 오늘의 주인공. 공동 주방에서 음식 준비를 한다고 합니다. 가보겠습니다. 공동 주방입니다. 밥을 준비하고 있다고 합니다. 콩 요리는 저쪽에서 성실이 엄마가 도와주고 있다고 합니다. 한번 가볼게요. 달빈, why are you cooking the dango and then beans here? You are very kind. Thank you. 엄마가 저 뒤에 있어서 웃어요. 오늘 점심 메뉴로 상추도 있나봐요. 이렇게 또 다른 친구가 상추를 씻어주고 있습니다. 서로 도와서 돌잔치 준비하니까 참 보기 좋네요. 케냐의 돌잔치는 역시 춤으로 그 마음을 표현하고 축하를 해주는 것 같습니다. 어린 아이들까지 춤을 추면서 축하를 해주네요. 와와와와와. She's very happy. 조이를 낳고 1년 생일을 맞이했습니다. 1년 동안 참 많은 일이 있었을 텐데요. 엄마가 조이한테 하고 싶은 말, 그리고 마음이 어떤지 듣고 싶습니다. I'm so happy today at my baby house. This one year, there's a lot of problem. Maybe sometimes she's sick. That time I must be sad, very sad, because my baby is not happy. But now I'm very happy because it's okay. Today is a special day for my baby. That's why I'm happy. Something that I love him so much. 아기에게 바라는 게 있다면 뭐가 있을까요? I hope that my baby he will grow well. He'll be a friend with God. He will serve God. Also he'll be a faithful to God and friend to all people. 엄마의 마음은 똑같습니다. Thank you. Thank you. 파인애플, 바나나, 수박, 상추, 팝콘까지 여러가지 음식을 해놓고 손님을 기다립니다. 동네 아기 엄마들은 다 오는 것 같아요. 뭐지? 아까 밥. 이건 또 다른 종류의 밥. 잠깐만요. 이거 빈. 아까 성실이 엄마가 요리하던 거. 이거 냉구? 냉구. 이거 또 다른 종류의 밥을, 여러 가지 종류의 밥을 했네요.